자, 8-23번 자, 봅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자연수 n에 대하여 a, b, c의 곱이 e의 이제 n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자, a, b, c 세 개를 무언가를 곱했는데 이제 e의 n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 a, b, c가 e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걸 충분히 뭐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야 그걸 곱했을 때 e의 n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의 개수가 28개래. 자, 이렇게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28개다. 그럴 때 N값이 뭐가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니? 어, 알겠어요? 어, 역시 수빈이. 에이스다운 모습이야. 네?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어. A, B, C는 1보다는 커야 돼. 그치? 1보다는 커야 돼. 우리가 이제 편의상, 계산의 목적상 A를 갖다가 2에 알파라고 보고 B를 갖다가 이제 2에 베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A, B, C가 이제 계산되어지는 것보다도 이제 알파, 베타가 이제 N과 N하고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E에 이제 감마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B, C의 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E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E에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자, 지금 A, B, C가 뭐냐면 A, B, C가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치? 1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뭐는 되면 안 되겠니? 0은 되면 안 되겠지. 0이 되면 1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일단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고 자연수. 자연수가 돼야만이 A, B, C가 2의 이제 거듭제곱 꼴이 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N이 되면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는 누구는 아니다? 0은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3, H, N-3 이렇게 봐야 되겠지. 여기까지이세요? 세 개를 더해서 얘가 얘를 만들어야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니까? 0은 안 되니까 1씩 뺀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세 개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n이지. 근데 빼기 1이지. n 마이너스 1c. 이해되시겠습니까? n-3이 거기 그대로 이제 n-3. 그쵸?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얘를 n-1c,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하고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거 알죠? oc2는 oc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게 당연히 누구야? 얘가 되는 거잖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신 나로 이거 이용해야 돼. 어, 결론적으로 얘는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돼? 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28이 되는 n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응? 응. 그러면 이제 얘는 뭐 2분의 n마일 n마 2가 28이니까 넘어가면은 56이 되겠지. 56은 얼마니? 8, 7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물론 뭐 굳이 뭐 인수분해해서 뭐 해도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 차이 곱으로 나타내지겠지 뭐 당연히. 그치? 그럼 n마 1이 8이니까 n값은 뭐가 된다?
부과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금 풀다 보니까 살짝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쉬운 문제 아니고 그리고 쌤이 뭐 다 이렇게 풀이해 주잖아. 니네는 풀이된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어렵지 않은 거지 실제 내가 이런 문제 만나고 생각 쉽지 않아요. 알겠죠? 복습을 좀 한테 꼼꼼하게 하셔야 돼. 다음 문제 봅니다. 자, 8-24번 문제네요. 자, 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이거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했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z 더하기 u가 6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x하고 u는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나서 얘네들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기본 세팅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당연히 항상 이거니까 같은 것만 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이제 전체에서. 전체는 당연히 뭐야? 4 전체에서 뺀다. 뭐만 빼냐? x하고 이거 경우만 빼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럼 전체는 4h6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x하고 u하고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당연히 첫 번째 x하고 u equal 뭐가 되는데 0일 수 있겠지. 0부터 가능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두 개가 0이니까 당연히 y 플러스 z는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들은 2의 집어가 되는 거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지, 이제. 두 번째 x, u equal 1이야. 그러면 y 플러스 z는 4가 돼야 되겠죠. 2니까, 그치? 그러면 2h 4가 되겠네. 얘가 2야. 그럼 얘는 y 플러스 z가 2가 되겠지. 2h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3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얘는 y 플러스 z가 0이니까 2h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구해봤더니 답이 16이 나오네요. 얘는 84고요. 얼마라고? 16.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8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만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보는 게 바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치? 근데 이런 형태가 안 나와. 수능에서는. 왜? 너무나 공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다음 봅시다. 8-2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이다. 자, 가족권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이다. 나 조건 보니까 A, B, C는 모두 D의 배수다. A, B, C는 모두 D의 배수다. 자, 2016년 이과 27번 문항이었네요. 자,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제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2의 배수일 때는 얘들아,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2의 배수일 때는? 뭐, 2k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어떤 k가 뭐, 자연수일 때, 거기 앞에 2를 곱해주면은, 어차피 2의 배수가 되니까, 3의 배수면 뭐가 되면 됩니까? 3k 이제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얼마의 배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배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3의 배수는 3 곱하면 되고 5의 배수는 5 곱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A, B, C가 모두 D의 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를 A를 그냥 뭐 D, 알파 이 정도로 나눠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B는 뭐라고 해? B는 뭐 D, 베타 이렇게 보면 되겠죠. C는 D, 뭐 감마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뭔 뜻이 이해되겠죠? 어. 자,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이거를 모두 더했을 때,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 A, B, C드라 그랬지. 이 이상의 자연수 A, B, C, D. 그래 안 그래? 이 이상의 자연수 A, B, C, D니까 자, D는 D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네 개를 모두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일단 더했을 때 더하는 거는 D 알파 더하기 이제 D 베타 더하기 이제 D 감마 플러스 D 얘가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D로 묶어보자. 자, D로 묶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20 이렇게 되겠지. 어, D가 얘들아 얼마부터 가능할까? D가 얼마부터 가능하죠? D는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D는 1이 왜 안 됩니까?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어,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D를 뭐라고 해볼까? 2라고 한번 해볼게, 2라고. D를 2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얘네들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가 돼? 10이 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얘네들은 그러면 일단 얘는 넘어갈 것이고 넘어가면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9가 될 것이고 그럼 얘네들의 이제 출처가 어디냐는 데 따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따져보면은 지금 D가 2죠. 그래 안 그래? D가 2면 얘가 지금 이제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건 얘들아? 0은 되겠어? 안 되겠어? 0은 안 되겠지. 뭐부터 돼? 1부터 되겠지. 1부터. 이해되겠습니까? 자연수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처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여기 있는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감마 이런 친구들은 0은 안 되는 거야. 왜? A, B, C 자체가 뭐라고 했으니까?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D값에 따라 물론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0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렇게 봐서 보면 결론적으로 얘는 3H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왜? 0은 안 되니까. 최소한 1씩은 돼야 되니까. 이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D가 만약에 3이다라고 생각하면 3이다. D가 3이 가능할까요? D가 3이 가능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얘들아 D 곱하기 자 D 곱하기 이 친구가 얼마? 2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D하고 이 친구들 곱하기 형태로 쉽게 말하면 20이 나오는 거지. 그럼 D는 무조건 누구밖에 안 되는 거니 얘들아? 20의 약수밖에 안 되죠. 두 개가 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잖아. 그럼 그 두 수는 그 나온 수의 약수밖에 안 되는 거야. 맞지? 뭐라면? 얘네들이 둘 다 뭐라면? 자연수라면. 그렇지? 어, 결론적으로 D가 3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만약에 3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는 뭐 실수를 할 일이 없어. 3이라고 하면은 넘어가면은 3분의 2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 1 넘어가면 3분의 17이고 뭐 알파베타 감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눈치챌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좀 알아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이번에는 4라고 할게. D가 4라고. D가 4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약분한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4가 될 것이고 또 하나씩 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빼니까 얘는 뭐야? 3H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다음은 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지. D가 만약에 해야 되겠다. D가 만약에 해보자. 5라고. D가 5면 얘가 뭐가 되면 되니까? 4가 되면 되니까. 곱하기니까, 약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D는 짝수가 아니에요. D는 20의 뭐니, 얘들아? 약수 개념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4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3H 뭐가 된다는 얘기니? 여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얘가 그러니까 2일 때, 1일 때 20이고, 2일 때 10이고, 4일 때 이제 5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D가 이제 10일 때 한번 해보면 되는데, D가 10이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알파베타 감마가 최소한 1은 돼야 되니까, 그렇게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문제가 상당히 멜랑콜랑해졌죠, 사실은. A, B, C가 모두 D의 배수다, 라고 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D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자. 그러고 나서는, D를 이제 묶어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D 곱하기 얘가 20이라는 거에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니까, D나 이 친구는 20의 약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알파, 베타, 감마는 자연수들만 가능하니까 그러한 조건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8-26번인데 8-26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라고 했네. 그리고 나는 2의 A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4의 B제곱이 8의 배수다 이런 말 했지. 자, 그랬을 때 A, B의 순서상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냥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6번이 가능하겠냐 항상 따지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 패턴의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돼, 실제로. 그러니까 6번이라는 게 뭐 적어도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뭐 그때는 뭐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6번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정석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6번이라는 건 뭐가 되겠니? 얘가 8의 배수가 이제 안 되는 거를 말하겠지. 얘가 8의 배수가 안 되는 거. 8의 배수가 이제 뭐 되는 거를 따져도 되지만 8의 배수가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뭐 따져봐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전체에서 뺀다는 얘기야. 8의 배수가 아닌 걸 한번 빼보겠다는 얘기지. 전체는 뭐 A, B, C가 지금 뭡니까? 음이 아닌 정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다 가능하고요. 3H,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8의 배수가 그럼 아닌 거만 생각을 하면 돼. 어떨 때 8의 배수가 아닐까? 어떨 때? 일단은 B가 해보자. 0이라고. B가 일단 큰 수니까. 자, B를 뭐라 하냐? B를 0 해보자. 0이라고. B가 0이면은 얘는 1이잖아. 그치?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8의 배수가 아닌 거지? B가 만약에 0일 때 A는 뭐가 되면 8의 배수가 아니야? 응? 그치, 0이면, A는 0이면 아니고, 또, 1 안 되고, 2 안 되고, 이렇게 되겠지. 3부터는 되겠어, 안 되겠어? 3부터는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A, B가 0일 때, 이렇게야.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어차피 카운트 되는 게 몇 개밖에, 세 개밖에 없잖아. 그게 안 그래. 그러면 그런 경우 B도 정해준 거고 A도 정해준 상황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면은 C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A, B, C를 통해서 7을 만드는데 A하고 B를 내가 정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C로 정해진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몇 개라는 얘기니? 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P는? B가 이번에 1이야. B가 1이면 일단은 얘는 A가 뭐만 있어도 되는 거, 1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A는 뭐만 안 됩니까? 0만 안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합쳐서 모두 몇 가지? 네 가지의 아닌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그 여사건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죠. 그냥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을 구하는 게 경우수가 훨씬 뭐하니까? 작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사건 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8의 배수는 굉장히 단순하잖아. 사실 뭐 1, 1만 돼도 되는 거잖아. 합쳐서 7만 될 건데. 그럼 그 많을 수도 얼마나 많겠어. 다양하게 많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차라리 구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3H7이 36이고요. 조건에 맞지 않은 이 친구들은 모두 4가지이기 때문에 답은 32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20번을 좀 보도록 할 건데 8-20번 같은 패턴이 쌤이 생각할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어렵거든. 그치? 한번 봅시다. 8-27번. 자,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이야.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을 만든다라고 일단 돼 있네. 자, 2a 더하기 2b c 더하기 d가 자, 얘들아 밑에 읽지 말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자 우리가. 자, 이렇다는 얘기잖아. 얘는 뭔 소리입니까? EN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얘가 짝수야, 짝수. N값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N이니까, 그치? 짝수잖아? 그러면 EA, EB, C, D 이거의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얘네가 짝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누구는 이미 짝수야? 얘네는 이미 짝수야, 얘네는.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C하고 D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C하고 D는 어떤 상황으로 그러면 이제 나타나야 전체적으로 E의 배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될까 얘들아? 당연히 C, D가 뭐가 되면 돼? 짝수면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C도 D도 둘 다 EK의 꼬리면 되는 거야, 둘 다. 그러면 뭐 다 짝짝짝짝이니까 당연히 짝수 되겠지, 그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까? C하고 D가 둘 다 홀수가 돼야 되겠지. 둘 다 홀수가 되면은 홀수 홀수 더하면은 짝수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치, C하고 D가 똑같은 값이라는 뜻은 아니야. 얘는 EK1, 얘는 EK2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EK라고 해서 C와 D가 똑같은 값이다? 그 뜻은 아니야. 정확하게 써야 돼.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C를 갖다가 EK1이라고 보고 D를 갖다가 EK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D는 C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C는 EK1-1 이렇게 볼 수 있고 D는 EK2-1 그 다음에 K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연수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K는 K1 K2는 자연수.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C, D 대신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가지고 끝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 보세요. 음이 아닌 정수. 자, 박스 봅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A, N이라고 하고 N이 1부터 8까지에서 시그마 인제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쨌든 뭐 시그마는 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AN을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 한번 보니까 음이 아닌 정수 A, B, C, D가 이거를 만족하려면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C 플러스 D가 뭐가 돼야 된다고? EK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치? 충분히 이해되죠? C 플러스 D가 EK인 경우는 음이 아닌 정수 K1, K2에 대해서 C는 EK1, D는 EK2가 된다거나 또는 EK3 플러스 1, EK4 플러스 1인 경우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네. 음이 아닌 정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플러스가. 플러스가. 얘도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K는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1번. C를 EK1, D를 EK2라고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 그랬더니 순서상의 개수는 뭐가 되냐? 지금 그 얘기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EA 더하기 EB 더하기 EK1 더하기 EK2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뭐 당연히 2로 이렇게 약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자, A, B, K1, K2는 다 어떤 것들이 가능하죠, 얘들아? 0과 차이수가 다 가능한 것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4H, N이구나, 라는 걸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죠? 그럼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문제가. 2K3 더하기 1, 2K4 더하기 1. 우리가 더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K3하고 K4를 뭐 하기 위해서? 0을 넣어도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0을 넣어도 1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음이 아닌 정수 했으니까 0하고 자연수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번 시켜줘. 대입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2B 더하기 EK, EK3 더하기 1 플러스 EK4 더하기 1. 그치? 이쪽으로 빼주면 뭐가 되냐면 EN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어쨌든 이런 문제 조금 이제 다르다, 이제. 자꾸 내가 연습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러면 N-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어차피 A, B, K3, K4는 정수 가능한 거잖아. 0하고 자연수 가능한 거니까 4H 여기는 N-1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 됐지? 그래서 계속 갈게요. 1, 2에 의해서 1, 2에 의해서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A에는 A에는 뭐가 되냐? 그렇지. 4HN과 4HN-1을 더한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AN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봐봐. 2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나는 우리가 지금 다 했잖아. 나는 그치? 나는 다 했으니까 다만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데 다만 얘는 지금 이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건데 올렸는데 지금 이게 가고 이게 지금 나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지금 뭐 했냐면은 나에 대해서만 지금 우측 보시면 자연수 M에 대해서 나는 시그마 값을 계산해버리면 NC 얼마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건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봐봐. 너희들이 시그마 계산할 줄 알아. 계산할 줄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자 4H 당연히 뭐가 돼? 지금 최종적인 문제는 나는 지금 가난한 다 구입을 당한 거 하면 되잖아. 다가 지금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니까 자 n이
1부터 8까지 이 두 개가 지금 다 올라오는 거지. 두 개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가면 어쨌든 조금 부담스럽잖아. 사실 시그마 두 개로 그냥 이렇게 쳐주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4HN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4HN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물론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냥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1부터 8까지 집어넣는 거잖아. 맞니? 1부터 8까지 집어넣으면 자 1부터 해보면 뭐가 되겠니? 4H1 더하기 4H2 더하기 4H3 이렇게 해서 4H8까지 가는 거지. 됐습니까? 얘는 당연히 1 집어넣으면 4H0부터 4H7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는 4C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얘 얼마죠? 5C2 또 나왔다. 그치? 뭐야? 둘 다 커지는 거.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럼 쭉 이렇게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합치니까 11C8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란 얘기니 얘들아? 누구만 빠졌어? 3C0이라고 생각을 할, 물론 당연히 하실 거고 그냥 1만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1만. 그러면 11C8은 뭐야? 그럼 11C8 빼기 미안. 얘가 지금 11이니까 12C 뭐가 돼? 8이 되겠지. 같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4 빼기 1 값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앞동네 전체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뒷동네는 이게 이제 1번이고 1번 이게 이제 2번이라고 보면 얘가 1번 자 2번 4H0, 4H1, 4H2 쭉쭉쭉 해가지고 4H7까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3C0 더하기 4C1 더하기 쭉 갈게요. 쭉 가서 10C 얼마가 되는 거니? 7까지 되겠다. 7. 그러면 얘는 11C 7인데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얘는 여기 0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빼기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더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최종적인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은 앞동네가 뭐냐면은 앞동네가 394 얘가 332야. 얘가 계산해보면 494, 얘가 330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값이 얼마가 나오냐? 824가 나옵니다. 얘가 824. 뭔가 좀 되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FN, 그 다음에 GN. 가는 FN, 나는 GN. 그래서 가가 뭐야 가가? 가가 아까 어떤 거였지 얘들아? 4HN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4HN에다가 4H6을 구해라 그 얘기잖아. 그치? 그 4H6은 8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HN-1인데 거기다가 5 집어넣으면 4H4잖아. 그치? 4H4는 35가 됩니다. 그래서 84 더하기 35 더하기 824에서 답은 943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 문제만 좀 더 볼게요. 아니, 쌤이 이걸 샀어. 왜 샀는지 아니? 왜 샀을까? 그냥 샀어요. 아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거 자리 밑이잖아. 눈부셔가지고 안 보여, 글씨가. 그래서 쌤이 샀어. 당근 마켓이라고 하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샀어요. 2,000원 줘서 2,000원. 거기서 당근 마켓 됐다. 괜찮지? 생각보다 할만하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패턴은 진짜 끝장 본 거야, 지금이?
풀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지막 문제, 니네가 한 번만 조금 해보세요, 한번. 잠깐. 문제는 뭐야? 막상 내가 풀 때는 쉬운 건 아니다, 그거야. 설명 드릴 때하고 달라.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아니고 아니고다, 그치? 당연히 여섯 번으로 가야 되겠지. 그 생각 했어요? 오케이, 그럼 좋았어. 그럼 여섯 번이 뭐야? 전체에서 뺀다는 얘기지. 뭘 빼는 거니? 이거를, 이거가 아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분명히 실수한 친구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A는 2. 2구가 뭘로 바뀌죠?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난번에? 했지? 이거 뭐야? A집합. 아, 그래, 안 그래? 기억나, 안 나? 이거 무슨 집합? B집합. 또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합집합.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A집합의 경우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B집합의 경우수를 구해야 되겠지. 두 개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당연히 뭐 해야 돼? A, 교, B의 경우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이것을 뺀 거의 최종분을 전체에서 빼야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나머지 계산이야, 이제 그냥. 이런 방향으로 풀었습니까? 그런데 잘 하신 거고, 못 풀었으면은, 쌤 설명 딱 들으면 쉽냐, 어렵냐. 쉬워. 통이 약간 갭이 굉장히 커, 그래서. 쌤 수업 들은 내용하고 내가 푸는 거 갭이 가장 큰 과목이 사실은 확통이야. 그러니까 연습 선생님 오늘 진짜 뭐하고 4시간 거의 걸쳐가지고 지금 하여튼 좀 적지 않냐고 했는데 좀 어쨌든 얘가 또 이제 확통 내신도 있고 또 어쨌든 뭐 확통도 일단은 자체가 이번 3월달 시험도 있고 하셔서 선생님이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약간 범위를 확통 범위를 정해서 일단 확통을 좀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까지 확실히 익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볼까요? 자, 전체는 당연히 뭐가, 전체는 뭐가 되지, 얘들아? 4H1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자, A가, 자, A집합은 A집합은 A가 2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A가 2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2니까 3H10이 되겠지. 3H10. 이해되세요? 3H10.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B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냐면, 얘는 D가 2란 얘기거든, D가 2. 어차피 4개 들에서 그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D는 2로 정해졌잖아. 그래, 안 그래? 정해졌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3H 마찬가지로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A가 B 같다라는 거는 A가 2고 얘네가 10이다? 그럼 할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떤 거 하면 되겠어? 그치. A가 2고 D가 2인 걸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정된 애들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그러면은 B 더하기 C 더하기, 아니, B 더하기 C. 이게 8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H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에서 이 친구를 뭐 한다?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 얘가 계산해보면 455가 나와요. 이 친구가 455가 나오고 3H10이 얼마죠? 3H10이 66이네요. 66, 66이니까 132 빼기. 2H8이 9.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2.
12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123을 빼니까 최종적인 답은 332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항정리 앞에까지 49쪽까지 해줄 거야. 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 순열도 순열이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항정리 선생님이 또 하루 걸쳐가지고 싹 해주면 1단원은 다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너희들 3월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고, 어쨌든 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야. 각박국인데, 각박국이. 각박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각박국이? 각박국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각이 있어, 만약에 각이 있으면,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죠. 그쵸? 여기서는 누구만? 사인만 양수가 되고, 코사인만 양수가 되고, 아니, 탄젠트만 되고, 얘는 코사인만 되는 거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사인, 잘 볼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2분의 n파이로 엮이느냐, n파이로 엮이느냐 차이야. 자, 각박국이는 딱 두 가지인데, 이것만 아시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냐? 일단 n파이부터. n파이로 만약에 엮인다. n파이로 엮인다는 거는 뭐, 파이, 2파이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엮이면은, 사코타는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바뀌질 않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n파이로 만약에 엮인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만약에 엮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일단 코사인으로 갈 것이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역수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타라는 각을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알겠지? 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각이 몇 사보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몇 사보면인지. 뭔 소리냐면, 만약에, 자,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볼게. 알겠지? 그럴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얼마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뭘 생각하냐?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엮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이 세타를 무조건 뭘로 보라고 그랬어? 그냥 일사분면 각이라고 그냥 보란 얘기야. 이사분면 각이든 삼사분면 각이든 사사분면 각이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어떤 각이든지 그냥 일사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빨리 대답. 몇 사분면이야? 이사분면이 되겠지.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파이가 180도입니까? 거기서 일사분면에 각 어느 정도 빼고 이사분면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 몇 사분면에 각이냐 그 얘기야. 이사분면 각이다. 이사분면이면 양수니 음수니? 코사인 음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2가 답이 되겠지. 이거라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럼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떤 게 문제야, 승우야? 말을 하세요. 응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사분면 이렇게 돌지, 이렇게. 그쵸. 그치, 1234니까. 참고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3파이라고, 3파이.
3파이는 어떻게 하면 돼? 3파이는 당연히 주기만큼을 그냥 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왜냐면 한 바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파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타야.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 되겠어? 4사분면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세타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1사분면 간만큼이 간 거니까 이렇게 4사분면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코사인은 뭐니까? 4사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n파이라고 n파이로 엮였느냐? 2분의 n파이로 엮였느냐? 빠지라는 얘기지. n파이면은 그냥 안 바뀌어. 그대로인데. 그러고 나서는 주어진 세타 값을 1사분면 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코사인 세타, 그냥 무조건 코사인 세타를 쓰고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쓰시고 얘가 이 사분면이 이 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인데 그럼 이거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거 사사분면,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인데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야 되는 이거. 알겠어? 만약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분의 3파에 한번 해볼게요. 2분의 파이로 엮였다. 그러면 무조건 사인, 아이고, 사인 세타로 가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2분의 n파이로 엮였다. 사인 세타로 가라는 얘기지. 이해되겠니 안되겠니? 그 상태에서 얘는 몇 사분면까지지? 몇 사분면까? 1사분면까. 그래 안그래? 그럼 1사분면에서는 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얘를 따지는 거야. 얘를 얘는 각이 바뀌는 것 뿐인 거고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냥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는 몇 사분면 각이죠? 사사분면이죠. 사사분면에서 얘가 뭐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끝났어요. 이게 각바꾸기 생각보다 별거 없죠? 쉽게요.